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기도의 제목을 또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또 우리 초청주일입니다. 참 많은 분들 기도하시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시고 오늘 또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마음속에 품고 계신 우리 400여 분의 우리 전도 대상자 그분들이 꼭 그 이름표대로 반드시 주님을 예비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세상의 많은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절대로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서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삶이 하루아침에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하루아침에 낫고 또 직장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얻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거 변화는 우리 아까 심지사님에도 간증 내용 속에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 권사님이 구토를 하고 화장실에서 기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나았다 이렇게 선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서 앞으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모든 기도에 감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습관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한없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바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신다는 게 뭡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거,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이것은 내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착각 속에 기쁨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죄도 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기쁨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요즘에 실업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너무 걱정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 세상에 패배의 의식을 해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제게도 종종 감사 편지를 쓰는 청년들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물질로, 성공으로 절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집 살고 대고일 것 같은 집을 사면 기쁨이 올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큰 집으로 이사하고 회사도 키우고 성공했는데 심령이 지옥이면 지옥인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족함.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비교할 수 없는 만족, 자족의 비결이라 그럽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에 선물을 주시는데 애가 셋 있다고 합시다.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선물을 각자 생각해서 부모가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다 맞는 선물을 챙겨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선물을 포장을 뜯기도 전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가며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어린이날에 나를 생각해 주시니 다 이 한량하는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죠. 듣기도 전에 옆에 있는 누나가 뭘 듣나 봅니다. 동생이 뭘 듣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만 원이라도 비싼 거 나오면 발이 선물 던져버리고 웁니다. 나도 저거 사줘, 나도 그래서. 그럼 받고 이러면서 부모가 얼르죠.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많은 요즘에 현대인들이 참 슬픈 일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을 때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물려준 게 뭐 부모가 잘못입니까? 저는 부모 잘못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왜 죄입니까? 부모 잘못 아니에요. 뭐가 잘못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울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에 와서 아주 뉴스거리 도비한 빈 아저씨 있잖아요, 빈 아저씨. 예? 이름이 살만, 그죠? 빈 살만. 야, 이름도 참 잘 졌어요. 살만하니까 살만 씨예요, 그죠? 살만한 사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가지고 하루에 3천억씩 쓸 수 있대요. 놀래지도 않아. 웬만한 액수를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놀래질 않아. 하루에 3천억을 쓸 수 있다니까, 이자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렇게 큰 부자가 표정을 보세요. 텔레비전 표정 보니까 저보다도 안 행복해 보여요. 뭐 그분을 놀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놀라게 하겠어요? 그냥 덤덤한 표정.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도 얼굴에 위장 막 치고 방탄유리하고 어느 집 살든지 다 방탄유리 갖다 붙이고 이게 뭘 행복? 아무 때나 가서 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고 이게 행복하지? 여러분, 만족은 정말 자족할 때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뭡니까? 여기까지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하는 게 감사해요. 다니엘의 감사는 마지막 죽음 앞에 둔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파도 실패해도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기적은 시작됐다. 이미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됐어요. 실직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어떤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모아놓고 부모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해보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감사하기도, 부모와 자식들이 손을 맞았고 아픈 엄마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정말 이 신약의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꼭 나와야 설교가 끝나집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평생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삶은 정말 끔찍한 삶이었고 지옥 같은 삶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살인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교회들마다 상처투성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투덜투덜거리고 봉사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나라가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친척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왜 이런 분열과 아픔이 가득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식이 감사하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생겨내서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들, 선열들을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지금 관계 안 좋습니까? 용기 내서 오늘 집사님처럼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원동력이 고마움이었어요.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저는 이 말씀으로 꼭 결론을 맺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한 거 찾다 보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제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죄인 예수 같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남들이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언제든지 내 숨이 멈추어지는 날 주님의 나라 가 있게 된 이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사셔서 삶이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